나는 뉴퀴즈에서 백현 씨를 보게 될 줄은. 백현 씨가 저희 쪽에다가 직접적으로다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애청자다. 네. 제가 또 픽한. 네,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히 챙겨본대요. 아, 진짜로요? 네. 예. 자기님이에요, 사실은. 아, 진짜요? 예, 예. 여기 다 자기더라고요. 아, 여기 다 자기예요. 예, 예. 예. 우리 오늘 특집하고 또 잘 어울리겠다 네. 해서 우리 백현 씨하고 또 오늘 만나게 된 거죠. 네. 아. 그룹 활동하다 이렇게 솔로 앨범 냈을 때 부담도 또 굉장히 좀 대단하잖아요. 아, 너무 많이 됐죠. 왜냐면 예. 이제 무대에서 일단 기댈 친구들이 없다 없고 저 혼자서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래서 막 장염도 오고 이제 멤버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문자를 했었어요. 막 너네들이랑 같이 할 때가 되게 좋았다라고 하면서 막 멤버들 소중함도 알고 외로움 내지는 또 좀 약간 누군가에게 기댈 수 없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나름의 장점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N분의 1을 좀 안 하고 떼고 포 떼고 하면 또 아, 자기야, 사실상 요새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또 아, 자기야, 사실상 요새 아, 솔직히 차 떼고 포 떼고 네. 케이팝의 중심 엑소를 빼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얘기 드렸지만 연간 방문객이 1억 명에 달한 두바이 브루즈 칼리파 분수쇼에서 케이팝 가수 중에 최초로 엑소가 한국 노래 예 마이클 잭슨 위트니 유스턴, 예, 아델, 뭐 이게 굉장히 세계에 내노라하는 가수들 거기에 이제 엑소가 당당히 그때 좀 기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되게 제 자신이 자랑스럽더라고요. 아, 당연히 자랑스럽지. 그렇지, 그렇지. 내 자신이 자랑스럽지. 네. 네. 그리고 또 갑자기 옆에 있는 멤버들을 갑자기 막 이렇게 어깨 동무하게 되고 그게 뭔지 아시죠? 뭐 하창 시절에 조금 이제 좀 약간 이게, 좀 네. 이게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분수를 그게, 딱 봤을 때. 네, 그랬습니다. 있어. 네, 팬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네. 우리를 갑자기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그 힘이 있어요. 해외 공연도 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이 팬 여러분들의 어떤 이 반응도 이게 좀 약간의 좀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내용은 똑같다 하더라도 네, 내용은 똑같지만 예. 미국 뭐 유럽 뭐 그쪽은 같이 춤을 추는 그렇지. 약간 좀 객석에서도 좀 같이 좀 약간 좀 파티 개념의 느낌이 조금 많이 간혹 가다가 그루브를 딱 보면은 이분은 나보다 춤 잘 추겠는데 라고 하시는데 네. 계셔 계셔 네, 아시아권 이제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함성 소리가 크세요. 없던 힘도 진짜 생길 것 같지 않아요? 네네네. 몇 살 때 시작을 했어요? 연습 저는 연습생 20살 때 들어갔어요. 좀 늦게 시작했어요. 저는. 그러네. 그거 좀 늦은 편이네. 네, 저는 이제 원래부터 가수를 하고 싶었는데 원래 좀 꿈이 있었습니까? 꿈이 있었는데 오디션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살 때 대학교 이제 오디션 이제 입시를 보러 갔을 때 그때 캐스팅 돼서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그때 그 부른 노래가 뭡니까 혹시 백현 씨? 그때 더레이 선배님의 청소였을 거예요. 청소. 어떤 노래 조금만 해줄 수 있어요?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나 잘 모르는데. 사랑했었던 지난 기억들만큼 많은 그대 흔적이 아직 내 방 가득 곳곳에 남아 난 힘들죠. 청소. 잘한다. 딴따라 그러니까 노래 확실히 다르네요. 야 이거 그리고 안 빼잖아. 선이 지금 어디야? 빼잖아. 선이 지금 어디야? 아니 안 빼잖아. 여기 뭐 노래 시키면 잠깐만 제가 지금 준비 좀 하시면 반주 있습니까? 반주 있습니까? 아 반주 없어요? 아 그냥 물 좀 주세요. 잠깐만요. 거기까지 바로 하네. 바로 해. 근데 목소리가 약간 뭔가 좀 톤이 예전보다 좀 더 단단해진 것 같은데요, 진짜? 네, 네. 근데 정말 그래요? 아 진짜로. 왜냐면은 네. 제가 이제 작년 2월 달부터 아이의 발성 자체를 다시 기초부터 다시 해서 많이 바꿨어요. 조금 더 이제 내구성을 조금 더 단련을 한 느낌인 거죠. 저는 또 오래 노래하고 싶은 사람이어서. 백현 씨도 지금 꾸준히 본인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노력을 네네. 하시는군요. 지금도. 네, 네. 20살에 데뷔했으면 이제 백현 씨가 29살. 그러니까 벌써 이제 내년이면 30이 되네. 아. 시간이 벌써, 정말 시간이 시간이 진짜 빠르다. 팬들을 이렇게 좀 대할 때도 약간 좀 차이가 있다 그래요. 네, 많이 좀 친구 같아졌어요. 옛날에는 뭐 이제 그래도 조금 어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뭐 잘 아는 것보다 팬분들과 너무 친구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무대가 너무 즐겁고 여유롭고 뭔가 계속 같이 커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요. 저 그때 13살이었는데 지금 대학교 3학년이에요. 그런 거 보니까 뭔가 내가 거리감을 두는 것처럼 대하면
이분들한테도 약간 서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차려진 자리에서 이런 거 말고 어 왔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그럼 더 좋아하지. 저희 근데 콘서트에서 항상 인사할 때 어 왔어 이렇게 하면 다들 이제 왔어 이렇게 하거든요. 아, 왔어 근데 저 반말하지 마세요. 아 저 그런 분들에게는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바로 어, 죄송합니다. 근데 왜 반말해요? 질러요. 소리 질러요. 소리 질러. 그러니까 네. 지금 혹시 아이돌을 꿈꾸는 네. 이분들에게 꼭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이 아이돌은 특히 이제 치열한 경쟁을 네, 네. 어찌됐든 끊임없이 어떤 경쟁에 내몰리는 상황이 되니까 네. 사실 이거 견딘다라는 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다들 네. 정말 치열하게 어. 살거든요. 아침, 저녁, 뭐 새벽 시간, 할 시간 없이 다 너무 노력하는 친구들이라서 아, 되게 힘들겠다 뭐 이렇게 하고 좀 응원해주고 싶어요. 그냥 계속 응원해주고 싶고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멘탈 관리는 사실 자기 자신밖에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일단은 정확히 잘 모르고 일단은 타 가수 선배님들을 보고 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되겠구나. 팬분들도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게 좋아하구나. 뭔가 이런 착각을 조금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보면은 자기가 더 힘들어져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뭔가 이렇게 밝게 텐션 올려서 뭔가 이렇게 착한 모습만 보여야지 라는 이런 모습은 사실 네, 이게 굉장히 좀 백현 씨가 좀 중요한 얘기란 것 같아요. 너무 주변만 의식하고 네, 내가 네, 거기에 네. 맞춰서 살다 보면 나를 잊어버리고 내 스스로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맞아요. 적당하게 본인이 감수할 맞아요. 수 있을 정도의 행동을 해라. 네네 네, 맞아요. 아. 저도 데뷔 초반에는 약간 좀 이렇게 억직 텐션의 느낌이 아. 조금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뭐 춤출 때도 좀 약간 그런 억지 텐션이 좀 있습니까? 뭐 어, 얘기 좀 해. 있었어. 아 지금 약간 이런 거예요? 귀엽다, 백현아 너 귀여워. 아니요. 어 이거 손 가리고 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막 이제 뭐 처음에 옛날에는 막 예능 나가면 괜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디서 끼어들어야 되는지 막 그런 거 잘 캐치해야 된다. 그러면 뭐 잘 된다 해가지고 계속 보고 있다. 그러다 가죠. 네, 그러다 가요. 자, 그러면 저희들은 다음 주에 네, 더 좋은 뵙겠습니다. 네, 백현 씨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끝나면 아, 좋았어. 네. 네. 뭐가 좋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집만 가면 손이 아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능 끝나고 나면은 여기도 아프고 여기 다 아프고 손바닥이 너무 아팠어, 손바닥. 또 이제 저한테 갑자기 돌발 질문할까 봐 박수 치면서 막 여유로운 척 하는데 진짜 등이랑 막 땀 다 흘리고 혹시나 여기 난리나. 네. 여기 막 여기서 막 진짜 장맛비가 내려요. 장맛비가. 지금이야 뭐 어떤 질문도 네. 아 잠깐만요. 그 질문은 조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 잠깐만요. 그 질문은 조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냥 뭐 다 해야 되니까. 아 지금 그럴 수 있어. 아 저는 지금 뭐, 그럴 수 있어. 아 그럼요. 지금은 아 잠깐만요. 조금만 쉬어 갈게요. 아 그건 나도 못 하는 건데. 네. 아 못 하세요? 네, 저도 못 하겠더라고요. 못 하지. 저도 못 해요. 아이돌 이게 데뷔하기 전에 그런 것들 많이 교육해 주죠. 무엇들을 해 주나요? 좀 어떤 것들을. 일단 인사 잘해야 된다. 너네가 낼 수 있는 소리 지름의 끝판왕을 보여줘라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익숙해입니다 이거 진짜 몸 부러질 정도로 처음에 그리고 너네가 이제 잘 되면 잘 될수록 옆에 이제 주변에 사기꾼들이 많이 모일 건데 주변에 사기꾼들이 많이 모일 건데 정 모르겠으면 회사에 사람한테 물어봐라 맞아요 진짜.